노화로 인한 청력 손실과 연관이 있는 증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청력이 손실이 되는데요.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난청의 경우는 50대 이후부터 시작해 65세가 넘어가면 급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국제의료복지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60대 후반의 3명 중 1명, 그리고 75세 이상에서는 70% 이상이 난청이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청력 손실로 이어지는 위험요소는 먼저 노화입니다. 귀는 외이, 중이, 내이 이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노화로 인해 내이 구조가 퇴화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음악을 듣는 것도 청력을 손상시킬 수 있는데요. 뇌로 소리 신호를 보내는 달팽이관에 신경세포가 손상되어 신호를 효율적으로 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귀 압력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막 파열 역시 장기적인 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귀지가 장기간 외이도를 막고 있을 경우 귀 기능이 상실하게 되어 평생 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노화로 인해 청력이 손실되었을 때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미국 청각학 아카데미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청력에 문제가 있을 때 보청기 사용이 성인들의 심리적, 사회적, 정서적인 건강 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노화로 인한 청력 손실은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력 손실은 우리 신체와 정서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청력 손실과 연관이 있는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치매와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잘 연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청력 손실이 치매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 초부터 청력과 치매의 위험 증가에 대한 실버세대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여러 연구에서 청력이 손실이 되면 65세 이후 치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에서 진행한 대규모의 연구에서는 65세 이상의 15만 명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청력 손실이 있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조사한 결과 청력 손실 그룹의 치매 위험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청력 손실이 치매를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위험보다는 청력 손실로 인해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부족하게 되어 치매 위험이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을 위한 보청기 사용이 치매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낙상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귀에 위치한 감각기관은 균형, 공간, 방향에 대한 정보를 뇌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운동 중 균형감각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청력 손실은 귀의 감각기관의 손상으로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귀 감각기관 손상으로 인해 낙상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귀뿐만 아니라 신체 여러 감각기관 역시 나빠지게 되고 뼈와 근육도 약해져 넘어지면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버세대 부상과 외상 관련 응급실 방문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낙상으로 인한 것임을 명심하고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일상적으로 상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생활과 기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연구에 따르면 특히 70세 미만에서 이러한 경험을 할 경우 심각한 외로움과 같은 증상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이 외로움이 깊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자신의 청력 손실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쳐 더 큰 외로움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로움은 우울증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는데요. 실버세대 14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청력 손실이 우울증으로 연결될 확률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심혈관 질환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청력 손실이 심혈관 문제와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요. 2009년도의 한 연구에 따르면 저주파 청력 손실이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을 높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뇌졸중과 청력 손실 모두 뇌혈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공통적인 이유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영국의 실버세대 4,000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연구를 하였는데요. 청력 손실을 치료하지 않을수록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를 겪고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30%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증상들은 청력 손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나이 들어 보이기 싫어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더 큰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년간 이루어진 대규모의 연구에서 보청기를 사용하면 치매 발병 위험이 18%, 낙상 관련 위험이 12%, 불안감이나 우울증 발생 위험이 11% 감소한다는 연구도 있듯이 청력 손실이 나이가 들어 자연스러운 것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진료와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